자격이고요. 별세계 자격이고 난이도도 높고요. 교육에 관련된 겁니다. 자, 35 minutes is enough. 35분이면 충분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want to learn a new language or subject, 자, 당신이 만약에 배우고 싶다면 뭘 배우고 싶어? 새로운 언어나 그 과아 subject 과목 오케이 thank you 과아 대학교는 과야 뭐가 대학교 과라서 야 how much time will you study in a day? 당신은 하루에 얼마큼 공부하시겠습니까? 새로운 언어와 과목을 배우는데 the 35 minute daily study period is a very efficient way. 자, 하루에 35분을 공부하는 시간이 어떻게 된 거야?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루에 35분만 투자하는 거예요. It is an ideal, strategy if you cannot spend much time studying every day. 자, 그것은 뭐냐면 아이돌입니다. 이상적인 거예요. strategy 하면 이제 전략입니다. 이상적 전략입니다. If 만약에 you cannot spend much time 당신이 충분한 spend much time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cannot 할 수가 없다면 뭘 할 수 없는 거야? studying every day 매일 이렇게 1시간 이상 시간을 투자할 시간이 없다면 35분이라는 시간이 가장 좋대요. 아 이거 순서 맞추기 자 네, 정답 보고 할게요. 자, 정답 B입니다. B가 첫 번째 와야 됩니다. 자, why just 35 minutes? 왜 그저 35분이냐? This is the amount of time most people can concentrate hard. 자, 이것이 바로 양이야. 무슨 양이냐면 시간의 양입니다. 시간의 양이고요.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can concentrate hard. 바로 집중력을 hard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간의 양이래. 인간은 딱 30분 정도를 집중할 수 있대요. If you study 만약에 당신이 공부를 하게 된다면 for an hour 1시간 동안 공부를 하게 된다면 the last 20 to 30 minutes is likely to be less productive. 자, 그 중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 20분에서 30분은 뭐다? less productive 생산적이지가 less야. 생산적인 게 less야. 그냥 비효율적이라는 소리예요. 비생산적이라는 소리예요. 비생산적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C가 옵니다. Another general principle when studying is that you should spend about 60% of your time learning a new material and the rest of the time reviewing what you've already learned. 와, 여기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와. 자, 잘라보도록 할게요. 자, another general principle 하면 이제 그, 또 다른 그 general 하면 이제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원칙. 일반적인 원칙이 뭐냐면, when, 그게 언제냐면, studying, 공부하는 것은 is that, 무엇이냐, you should spend, 당신은 소모해야만 해, about 60%, 약 60%의 of your time, 당신의 시간이 60%를 소모해야 됩니다. learning new material, 새로운 무언가를 배울 때, 당신의 시간이 60%를 소모한다는 거야. 그리고, the rest of the time, 마지막 시간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rest of your time, 여기 rest가 쉰다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남은 것들 말하는 거야. 60%니까 40%겠죠? 이 나머지 40%는 뭐냐? reviewing 바로 복습하는 겁니다. What you have learned 당신이 미리 배우는 것들 당신이 미리 배운 것들을 reviewing 하는 겁니다. If you follow this rule 만약에 당신이 이 규칙을 따라 하신다면 you should spend the first 20 minutes 당신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소모해야 돼. The first 20 minutes 20분을 소모해야 되는데 뭘 하는 거냐면 doing new language 바로 새로운 언어를 learning 배우고요 and take a short break 브레이크를 가져야 돼요 휴식을 취해야 되고요 to allow your mind to consolidate this new language 당신의 마음속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강화시켜야 돼요 강화시키다 뭘 강화시키냐면 새로운 그 언어를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A로 가겠죠 언어가 어딨어요?
응? 아, 언어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Sorry, sorry. 새로운 거. Learning, learning인데 language라고 했다. 잘못했다. Sorry.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After that, 그걸 한 후에 You should spend the remaining.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됩니까? 소모해야 돼. 뭘 소모해야 돼? 15분을 remaining. 복습하는데 써야 돼요. 15분을. To review. 리뷰하는 거야. 남기기 위해서 15분의 그 기억력을 남기기 위해서 리뷰를 해야 됩니다. 15분간. What you learned. 당신이 뭔가 배운 무언가를. 자, your review. 당신의 복습은 will be more meaningful. 더 어떻게 되는 거야?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If, 만약에 you can connect today's lesson with what you learned yesterday and a week ago. 바로 어떻게 연결시킨다면 뭘 연결시켜요? 오늘의 배운 수업이 너가 어제 배웠거나 저번 주에 배웠던 거와 연결시킬 수 있다면 connect, 연결시킬 수 있다면 더 효과적일 겁니다. 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use up all their time on new learning. 뭐 대부분의 사람들 사용해, 뭘 사용하냐면 자신들의 시간을 새로운 걸 배우는데 소모를 한대요. 하지만 this is a ineffective method. 이건 뭐예요? 비효율적인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비효율적인 방법, 비효율적이라는 뜻이에요. 자, rather frequent but short review period work best. 어떻게 하랍니까? 아, 빈번하게 하지만 짧게 review 복습하는 그것 시간이 work better. 더 잘 먹힙니다. Because 왜냐면 이 work는 먹힌다는 뜻이죠. 그 잘 이루어진다 뭐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they reinforce your memory.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당신의 기억을 reinforce 강화시켜요. 그리고 help strength what you have learned. 그리고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또 강화시켜. 이것도 강화시키다는 뜻이죠. 뭘 시켜요? 너가 배운 것을 더 강화시킨다. 배웠던 것이죠. learned니까 배웠던 것을 더 강화시켜.